안녕하세요, 오에이존입니다. 오늘은 앱손 M105 프린터 패드리셋 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프린터 잉크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제어판에서 장치 및 프린터. 프린터 및 스캐너에서 앱손 M105 시리즈에 들어가 주세요. 프린터 속성 포트에서 USB003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일반에서 기본 설정 유지 보수 앱손 스테이터스 모니터 3로 들어가면 이렇게 잉크 상태가 뜹니다. 수명이 다 되었다고 나오네요. 이런 경우 잉크패드를 초기화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패드리셋 프로그램으로 초기화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전 백신 프로그램을 모두 꺼줄게요. 설정에서 개인정보 및 보안, 윈도우 보안, 바이러스 및 위협방지로 들어가주세요. 바이러스 및 위협방지 설정 관리에서 실시간 보호를 꺼주세요. 그 외 알랩이나 아랩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모두 꺼주세요. 이제 패드리셋 프로그램을 실행하겠습니다. 압축부터 풀어줄게요. 압축을 풀었다면 어드저스트먼트 프로그램을 실행해주세요. 셀렉트 선택 모델 네임에서 M105 선택 포트에서 USB003 M105 시리즈 선택 파티큘러 어드저스트먼트 모드에서 웨이스트 잉크 패드 카운터를 눌러줍니다. 메인 패드 카운터에 체크 후 오른쪽 밑 체크 버튼 선택 한 번 더 메인 패드 카운터 체크 후 오른쪽 밑 이니셜리제이션 버튼 선택 완료 후 프린터 전원을 꺼주세요. 그리고 프린터를 다시 켜주겠습니다. 이제 다시 잉크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리셋이 잘 됐습니다. 이상 앱손 M105 잉크패드 리셋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